처음 보는 분이네요. 저는 너 가을 오빠 보러 왔구나. 진작 좀 이렇게 하고 다니지. 몰라보겠다야. 우리 나갈까? 가을 씨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가라. 너 이 자식이랑 무슨 관계야? 제 마음을 가져가 놓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아가씨입니다. 가을양, 이제 그만 애태우고 나에게로 와요. 전생의 복을 얼마나 쌓았길래. 아무리 연기지만 끝까지 완벽한 게 좋지 않겠어? 네, 감사합니다. 마스터, 호박 축하네요. 네. 이게 다 뭐야?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잖아.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니까. 누구지라고? 나? 나? 그냥 나. 고마운 사람. 근데 잔디는 준표 선배한테 초콜릿 안 줄 거야? 너도 이거 가져가. 걔한테 뭐하러 주냐. 야 이거 한 야 그거 한참 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에이! 이런 식당 꼬락서니 하고는 참 괴롭구만. 음식에 대한 철학
주방장의 신념 뭐 이런 거는 엿볼래 엿볼 수도 없는 음식점이로구만. 이런 썩어빠진. 할아버지, 저희 집 죽 맛있어요. 짜장면. 할아버지, 여긴 죽집이라니까요. 짜장면은 중국집에 가셔야죠. 짜장면. 아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요 앞에 상해루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세요. 기다리시라 그래. 네? 네? 짜장면 된다고. 어떠세요? 네! 세상에 이렇게 형편없는 짜장면은 처음 먹어본다. 뭔 이딴 놈의 솜씨를 가지고 음식 장사를 하겠다고. 이 썩어빠질 놈들 같으니라고. 그러게 누가 죽집에서 짜장면 시키래요. 할아버지, 그래도 짜장면 값 주셔야 되는데. 죽집에서 특별 주문했으니까 5,000원 받아도 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짜장면 값이다. 할아버지, 돈을 주셔야지. 이런 거 주시면 어떡해요. 그딴 거 먹고 너희들한테 줄 돈 없어, 이놈아. 받아. 주방장이지 뭔지한테는 다음번엔 좀 매기 매운탕이라고 전해라. 네, 또 오시게요? 에이구, 이런 형편없는 놈들 같으니라고. 원, 이게 썩어빠질 놈의 식당 같으니라고. 안녕히 가세요. 아니 뭐 저런 할아버지가 다 있어? 에이, 마스터 신경 쓰지 마요. 분명히 치매 걸리신 것 같던데. 근데 저거 우리 한번 먹어봐도 돼요? 상해로보다 헐나운데? 설마 진짜 매기 매운탕 해주려고? 왔어!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잖아.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니까? 누구 줄 건데? 그냥 고마운 사람. 근데 잔디, 넌 준표 선배한테 초콜릿 안 줄 거야? 초콜릿? 초콜릿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웃으면 또 그렇게 웃.
대체 이딴 데서 왜 만나자고 하는 거냐? 하여간 장소그러는 센스하고는. 모처럼 좋은 맛 먹고 나왔는데 협조심하지. 아 추워. 이따 어디든 들어가자. 따라와. 어디 가려고? 너 또 이상한 데 데리고 가서 사고 치려고 그러는 거지? 야! 어디 가? 재밌지? 따뜻하지? 여기 차도 공짜다. 너같이 부실한 소비자 이용하라고 만든 거 아니거든? 사주가 서비스 마인드 너무 부족하니까 너희 그룹 장래가 심히 걱정된다. 근데 그거 뭐냐? 아, 까? 아무것도 아니야. 줘봐. 이거 다른 사람 주려고 만들다가 망친 건데. 야, 모양 되게 반맛없지? 그래도 맛은 있어. 그냥 다 내. 야! 너 줬으면 이제 다 내 거지. 어디다 손을 대. 아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휴대폰이 걸린 발렌타인 이벤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플 매달리기 출전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나와 주세요! 기다렸다 뉴시 지금 뭐 무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휴대폰. 네, 오늘 막 무료로 제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마지막 한 팀. 자 마지막 한 팀. 마지막 한 팀. 야 나와주셨습니다. 네. 야. 아니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든가 봐요. 어? 시작하자마자 무지하게 나오셨어요. 자, 자 우리 1번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1번 화이팅. 2번 3번 화이팅. 4번 화이팅. 5번 화이팅. 6번 화이팅. 7번 화이팅. 8번 화이팅. 9번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뭐 경기 방식은 간단해요. 일단 가방 내려주시고 일단 남녀 구분 없이 오래 달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준비해주시고. 야, 우리 3번분은 지금 뭐 다 준비가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매달리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네, 매달려주세요. 네, 매달려주세요. 아니, 남자분 좀 이거 숙여주세요. 지금 너무 딱딱해, 지금. 어? 지금 머리는 외부가 많이 들어갔는데. 예, 부드럽게. 자, 매달려주시고. 네, 됐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지금 매달린 상태로. 아유, 참. 누워, 그냥. 그래서 그냥. 네. 아, 1번, 탈락. 네, 탈락. 네. 2초 들었는데 얼굴이 벌게 지금. 네, 아유, 참. 네, 가주시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어우, 좋아요. 됐어. 걸렸어. 나와. 난리야. 야, 두 팀. 발을 지금 들지 말고, 들라고 하는 중이야. 어우, 저, 구웠어, 둘이 지금. 나와! 아, 드디어 57분이 경과했습니다. 아직도 나 두 팀. 야, 다행히 누가 승자가 됐지. 얼마 동안 버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끝까지 남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남자분 얼마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때까지. 뭐 이길 때까지? 다시 한번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길 때까지. 야, 좋습니다. 남자분이 듬직한데 그 여자친구가 좀 이게 좀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응원의 메시지 없이 자기는 이제 안 있는 거는 너무 좋다. 야, 세타. 내가 진짜 남사스러워서 회장 아들이 이런 거 하는 줄 알면 늘 살면은 기사 뜨거든? 야, 조용히 해. 힘 빠져. 아, 휴대폰 필요하면 말해. 내가 사줄게. 내 능력으로 쟁취하는 게 목적이거든? 이게 네 능력이냐? 내 능력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두 팀 남았는데 한 번 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한 번 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야 남자분 지금 이마에 지금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핏줄이 지금 어우야 이거인데 야 마지막 한 팀 누가 될지 야 기대가 됩니다 어이야 야 떨어졌습니다 야 드디어 최종 우승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야 야 이 팀 뭐 나는 우승할 줄 알았어 그냥 저 들어올 때부터 예 아 소감 어때 아주 너무 좋아요 성공도 야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두 분 너무 안타깝네 나 놔! 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가을이야, 웬일이야? 아, 그게 전 그냥 아, 정희 씨 초콜릿 주러 왔나 보다. 아,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였나? 아가씨 코가 빨갛네. 오래 기다렸나 봐. 가을이야, 차라도 한잔 하고 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에이, 그러지 말고 오세요. 하나 내올게. 가을양 것도 거기 놔둬. 저 먼저 실례할게요. 놔주세요. 하, 착한 언니들은 이래서 짜증난다니까. 가을양, 똑바로 들어. 연극은 연극일 뿐이야. 착각하면 곤란하지. 이건 가을양이 운명의 단 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내가 보관하지. 고마워.
배리 부르신 분?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말했잖아. 대리 불러서 온 거라고. 네? 준편에서 끌려가면서 전화했더라고. 잔디, 무슨 일 생기면 말해줄래? 무슨 일 생겨야 돼요? 그럴 일 없길 바라지만. 아휴, 설마 무슨 일 생기겠어요. 솔직히 구준표랑 나랑 심각한 사이도 아닌데요, 뭐. 조심히 가세요. 금잔디. 글쎄, 걱정 마시라고요. 그거 쓰고 올 건가? 네? 아, 방금 돌려드리려고 그랬죠. 여기야. 안녕히 계세요. 아빠는 세탁소에 엄마는 목욕탕 매표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애가 어떻게 신화고에 들어갔죠?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도대체 누구 빽이에요?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십니다. 뭐라고요? 여론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무식하기 때문이라고. 한번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고.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안 통하지. 불은 지른 놈더러 끄라고 해야지. 왜 진작 보고하지 않았어요? 도련님께서 아가씨를 그저 다른 때처럼 괴롭히신다고 생각해서. 아가씨, 도대체 누가 아가씨예요? 죄송합니다. 도련님께서 뵙기를. 그 아이 건드리지 마. 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 오늘 그 행사장에서 본 여자의 말이니? 넌 네 엄마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니? 그런 하찮은 일 따위엔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자리란다. 신화그룹 안주인이라는 건! 그렇다면 됐어. 당장 준비해둬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나왔어? 글쎄. 어디서 나왔을까? 야, 먹지 마! 야. 지우야.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녀석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제일 두려운 건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한 순간에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 금잔디 약하지 않다는 거 잘 알잖아. 두려워도 하지 마. 네 뒤엔 항상 우리들이 있잖아. 호텔친 라빌도르의 경영자인 강희수 회장이 세계호텔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만족하시는지요? 최고가 되기 전에 만족이란 없습니다. 어머머머. 어머,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바로 준표형님네 엄마야? 야, 역시 신화그룹 만주인이 다르긴 다르다. 저 바보 저 카리스마. 아, 여장부가 따로 없다, 여장부가. 최고가 되기 전에 만족이란 없습니다. 어때? 비슷해? 어? 야, 어쩌면 사돈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쫄리면 안 되잖아. 비슷해? 비슷해? 아, 누가 왔어? 응? 준표 형님? 준표더래요? 구서봐. 어? 준표 형님?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아까 TV 뉴스에 나온 그 최고가 되기 전에 만족이란 없음. 어머, 장사님. 누가 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많이 놀라셨나 보군요. 어, 아닙니다. 저기 준표 도련 아니 그 그대가 아드님 덕분에 우린 단련이 돼가지고. 준표가 여길 왔었나요? 아, 그럼요. 아유, 오기만 했나요? 와서 뭐 잠도 자고 김장도 하고 목욕도 하고. 용건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유, 바쁘신 분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 감당해야 할 세계가 따로 있다고 믿습니다. 준표는 대한민국도 아시아도 아닌 세계를 감당하며 살아야 할 아이입니다. 아, 그럼요. 세계적인 신화그룹인데. 전 그 아이가 온전히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애미 된 도리로서.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잔디를 잘 키우려면. 예, 저도 애미 된 도리로서 우리 잔디를 준표 도령하고 잘 어울리는 짝으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그게 아니라 골프장에 있는
잔디 말입니다. 네? 잔디를 잘 키우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밥? 잡초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함께 해선 안 될 백해 무익한 잡초를 뿌리부터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요. 아, 혹시 그 말씀은... 그러니까 저 우리 잔디가 잡초라는 말씀이세요? 말귀를 알아들으신 것 같아 다행이군요. 보통은 잡초를 죽이는데 독한 제초제부터 뿌리지만 이번엔 정 실장님. 네, 장님. 3억입니다. 부족하다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 관리에 소홀했던 저희 과실도 있으니까요. 정 실장. 네. 준표 도련님을 다시 만나지 않으신다는 각서입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저기요. 여보! 엄마! 당장 나가세요! 지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작은 실수도 큰 실수든 남의 자식을 어? 그 부모 앞에서 잡초니 뭐니 하는 당신보다 낫겠죠. 당장 나가요. 내 말 안 들려요? 야, 강사야, 너 뭐 하고 있어? 빨리 경찰 불러. 당신은 뭐 하고 있어? 빨리 저 돈 가방 갖다 버리지 않고. 알았어. 후회하지 않겠어요? 난 두 번씩 기회를 주는 너그러운 사람은 못 되는데. 대개 같은 여자 두 번 다시 만나는 거 내 쪽에서도 사양입니다. 가지. 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엄마, 나 정말 감동 먹었어. 오늘처럼 엄마가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어. 돈보다 자존심이 소중하다는 걸 이렇게 몸으로 볼 수... 무슨 소리야 얘가? 아니 어떻게 자존심이 돈보다 중요해? 돈이 제일 중요하지?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자존심은 개뿔. 여보, 그럼 아까는 왜 그런 거야? 아니 그놈의 핀다가 무슨 달러 3억을 들고 와서 먹고 떨어지려잖아. 아이고 누구 약 올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3살짜리도 다 아는 신화그룹에서 달랑 3억? 그럼? 장차 네가 준표 도령이랑 결혼만 해봐봐. 그리고 그 옆에 내가 뭐 살면은 천년을 살 거야? 만년을 살 거야? 그러면은 이 신화그룹 재산이 몽땅 그 아들 거가 되는 거고 그게 다 네 건데 어따 대고 3억이야 엄마. 뭐? 너 마음 단단히 먹어. 어? 우리의 그러니까 목표는 신화 유통, 신화 항공, 신화 전자, 신화 또 그 시멘트 자동차. 어? 그리고 뭐 있지? 어? 아까 어? 라빈도르. 그렇지. 그 호텔도 다 네 거 해. 엄마. 뭐? 누가 알아? 20년 후에 네가 또 뉴스에 탁 나오고 있을지? 최고가 되기 전에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 그거. 역시 우리 엄마. 여보. 당신한테 그런 기쁜 뜻이 있는 건 정말 몰랐어. 이제부터라도 알았으면 됐어. 잔디를 잘 키우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함께 해선 안 될 백해 무익한 잡초를 뿌리부터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요. 공연 티켓은 있어? 이렇게 늦게 웬일이세요? 그러는 넌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야? 수영이 동계올림픽으로 바뀌었다는 소린 못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답답해서? 티켓 없으면 올라와서 악보라도 넘기지 그래? 왜 그렇게 쳐다봐? 그냥 신기해서요. 뭐가? 제 마음에 비상벨이 울리면 언제나 선배가 나타나는 게요. 비상벨? 불날 때 울리는 그런 거? 네. 시켜줘 그럼. 뭘요? 금잔디 명예소방관.
오늘도 신세졌어요. 조심히 가세요. 어, 엄마. 왜 그래? 아, 울지 말고 차분히 얘기를 해야 알아듣지. 뭐? 갑자기 세탁소는 왜 빼라는 건데? 아니, 7년째 백수인 그 주인집 아들을 신화전자 취직을 시켜준다고 그랬대. 부동산 유사장 말이 이 근처에선 우리한테 가게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니까. 아니, 못마땅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직접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아니, 사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지상에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고. 찾아와서 말로 하긴 했지. 그런데 엄마가 소금 부어서 내쫓았잖아. 그래서 어떡할 건데? 어쩌라고? 우리 내 식구 이제 뭐 먹고 사냐고. 이게 뭐야 이게. 자, 우리가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 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장사에 달려있는 거야. 앞날이 너 어떻게 할 거야? 시작. 따끈따끈한 커피가 있어요. 커피 아빠. 오징어요, 오징어. 뭐야, 뭐야. 평소 소리대로 크게 질르란 말이야. 오징어가 왔어요, 오징어. 표정도 밝게, 표정도 밝게. 예, 예. 수박 막힌 노래, 심지어 편이 오징어. 아, 나의 거. 얼마나 얘기해줘야 돼. 뻥튀기. 엄마 하나도 안 들리잖아. 아이, 나 줘봐. 뻥튀기 있어요. 뻥. 자, 해봐. 뻥튀기 있어요. 뻥. 아, 좀 더 크게. 아야. 뻥튀기 있어요. 뻥. 알았어. 뻥. 아줌마, 뻥튀기 하나 주세요. 여기 뻥튀기 안 줘요? 어, 엄마. 뻥튀기. 아, 예, 2,000원입니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뻥튀기요! 네, 거기로 왜 가? 지금까지처럼 혼자 가면 되잖아.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신화그룹 후계자는 내가 아니라 너니까. 아, 차는 왜 이렇게 막혀? 꼭 일로 가야 돼? 정 실장님, 저거 하나 사지. 네? 저기, 저 길가에서 파는 저 둥그런 저거 뭐라 그래요? 뻥튀기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그거. 제정신이야? 강 회장님께서 길바닥에서 뻥튀기를 사신다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정 실장님. 네, 회장님. 여기요. 뻥튀기 하나만 주세요. 아, 네. 2,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거 어떡할까요? 냄새에 먼지에 도대체 먹는 걸 이런 매연구덩이 속에서 판다는 사고 자체가 몰상식이군. 당장 치워버려요. 네. 아가씨, 커피 하나요? 아가씨! 아, 누나 뭐해? 낀 커피 달래잖아! 아, 진짜! 네, 여기 커피! 뻥튀기! 2,000원. 자세요. 그냥 가요. 차 세워. 차 세울 필요 없어요. 세우란만 안 들려! 구준표! 금잔데, 가만히 있어. 제발 가만히 있어.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또 돈다발 내밀면서 얼마면 돼? 이러려고? 세탁소가 망했으면 다시 차리면 될 거 아니야. 쪽팔리게. 그래, 내가 아니 우리 집이 쪽팔리겠지. 근데 나 그거 하나도 안 미안하다. 아, 내 말은 너랑 나랑 사귀는 건 집안은 별개야. 네가 내 남자친구라고 해서 내 모든 걸 네 맘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어떡하라고? 온 가족이 길바닥에서 뻥튀기 팔고 있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어, 보고 있어. 뭐?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내 남자친구로 남고 싶으면. 야, 세타. 그거 무지 오랜만에 들어본다? 아휴, 근데 어쩌냐. 이제 세탁소 집 딸 아닌데. 금잔디, 겁주려는 거 아니고 겁먹을 필요도 없어.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우리 집 마기 할머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캐릭터야. 그러신 것 같더라. 약속해. 뭘?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하겠다고. 그래. 하나 더.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건 약속 못 하겠는데? 뭐? 나는 너희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야. 약속할게. 적어도 너희 어머니가 그 이유는 되지 않을 거라는 약속. 네가 금잔디라서 정말 다행이다. 뭐? 서민 깡패 금잔디가 내 여자친구여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 약속 무지 안심돼. 뭐야, 칭찬이야 욕이야? 이거 마실래? 아, 여보세요? 네, 저기 야간 알바 구하신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호박죽 나왔습니다. 네. 주문하신 호박죽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됐다, 뜨겁거든요. 호 부셔서 드셔야 돼요. 아가씨가 참 싹싹하네. 자주 오세요. 저희 죽 되게 맛있어요. 근데 마스크가 아주 귀여운데, 대학생? 아니요, 고등학생인데요. 아, 그럼 좀 힘들겠구만. 뭐가요? 우리 회사에서 학생 모델을 많이 쓰는데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말이야. 네. 저, 근데요, 돈은 얼마나 주시는 건데요? 여기로 와. 아이, 여보, 어? 아니지. 딱 보니까 뭐 오징어 사러 오셨네. 몇 마리 드릴까? 네. 누가 여기서 니들 마음대로 이런 거 하래? 예? 얘들아! 누가! 어이야, 이거! 세금을 내야 될까, 세금을? 설마 그렇게까지 하실까? 아무래도 신경 쓰여. 그럼 확인해 보면 되잖아. 전화기 좀. 전화기? 왜? 배터리 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정 선배? 이정 선배!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가을양. 어, 안녕? 어어.
좌석이요. 결제는 무엇으로 도와드릴까요? 선배! 안 그래도 졸려서 죽을 뻔했는데. 고마워요, 선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저 모르세요? 저예요, 저. 대한민국 대표 서민 금잔디. 체력하고 깡통 빼면 시체잖아요. 거짓말. 네? 몸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지금. 아, 저 휴지 많아요. 속상해. 내가 준표라면 많이 속상할 거야. 구준표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 몫은 제가 감당하고 싶어서요. 그래야 당당할 수 있을 테니까. 부럽다, 준표. 간다. 굶고 다녀? 아니야. 일로와. 너 빨랑 말해. 안 그러면 누나 학교 찾아간다. 그냥 돈 내기 싫어서 밥 안 먹는다고 했어. 선생님이 내준다는데 그것도 싫고. 그걸 왜 이제 말해? 아침엔 신문이랑 우유 배달, 낮에는 죽집, 밤에는 주유소. 그런데 어떻게 말해?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어. 나 갈게. 야, 야, 그... 안 그래도 쬐끔한 게 속상하게... 저기요.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감사합니다. F4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모두에게 밝혀둘 일이 있다. 나 왜 그래? 그러니까 두시다 이렇게 취한 말이야. 뭐하냐? 아, 뭐? 진짜 나 죽을래? 잘한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야, 얘기 들어봐. 어? 아, 이거 진짜.